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은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유대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지중해 해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으로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그런 섬기는 이제 사람들의 후손이었죠. 그는 죄인이 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키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율법주의자인 바울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분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결박에 와서 감금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기독교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그 도시 가까이 갔을 때 하늘로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길에서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 자기가 핍박하는 이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참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열렬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에는 자기가 그런 어떤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노력으로나 할례를 받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보니까 저놈이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분개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 배신자, 이 배교자,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날 바울이 에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명절이면 고향으로 가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에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이제 이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올라간 그 바울을 유대인들이 발견하고 저놈이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저 우리의 배신자다, 배교자다 막 그런 거예요.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바울을 잡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주먹으로 때리고 막 발길질하고 난리가 났어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그 성의 천부장이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막 많은 사람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이제 이런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개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가이사라의
그때 이 유대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돼 있어 총독이 거기 있었는데 총독한테 밤에 이제 군인들이 보호를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할 말이 있으면 총독에게 가서 너희가 그걸 이제 재판을 받도록 정식으로 해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의 총독에게 보내진 바울은 거기서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고소를 함으로 나가서 재판정에서 신문과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니까 아무 이건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무죄예요. 그런데 총독이 석방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석방을 하지 않고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고 나는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말은 로마의 황제를 말해요. 우리는 이제 이 나라의 왕을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가이사 성경에 보면 그래 아우구스토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로마의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노라고.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의 법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하면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로마인은 수백만 명의 그런 노예와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채찍질을 할 수도 없고 아주 특별한 그런 지위와 신분의 어떤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가 그가 청하면은 그걸 허락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로마 이제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호송을 해서 로마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탄 배가 지중해 험난한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그레데 미양이라는 항구에 도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래 깊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항해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항해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배와 하물만이 아니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사도와 우리 지금 탄 배 안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출항을 하면은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고 하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갑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했어요. 그때 이 바울을 로마로 호송한 것을 책임지고 있던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해 지금 항해를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당신들의 생각에는 어떻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 그 예수쟁이가 뭘 안다고 그럽니까? 바다에 관한 우리들이 전문가요 박사가 아닙니까? 지금 출항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지금 출항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듯한 거군요. 바다에 관한은 그렇지요.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지 바울은 학식은 많은 사람이지만 무슨 뭐 배를 몰고 바다를 다닌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항구는 너무 적고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하고 재미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겨울을 지내냐고. 우리가 베닉스라는 그 항구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고 봄에 로마로 갑시다. 백부장이 바닷가에 나가보았어요.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어요. 항해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그런 날씨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출항 명령을 내렸어요. 그들은 탓을 감고 도수를 올리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출항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풍이 갑자기 몰아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배가 밀려서 이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항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깨질까 봐 줄을 갖다가 배 선체를 막 감고 그리고 배 안에 연장을 이 침몰하면 안 되니까 다 버리고 그 이튿날 또 이 파도가 더 잔잔해지는 거 더 심해지니까 배 안에 이 배가 침몰한 걸 막기 위해서 짐들을 그 안에는 이 많은 짐들이 있었더니 그 짐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 안에 기구들까지도 다 이제 바다에 버리고 해와 달과 별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열 나흘 동안 유라굴로 속에서 모든 구원의 여망을 상실한 가운데서 바다에서 표류하며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예기치 못한 유라굴로 큰 광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침몰시키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사업을 파산시키고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를 만난 사람들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입었고 아예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한 가운데서 표류하면서 흑암 속에서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 인생도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면 이렇게 엄청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재산, 명예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정이 깨질 수도, 사업이 망할 수도, 신앙이 파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를 만난 사람들은 유라굴로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교만함과 욕심,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유라굴로를 만나고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35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 만나도 될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서 그 인생이 불행해지고 가정이 깨지고 사업이 부도나고 신앙이 파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서 한 사람도 이런 유라굴로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항로입니다. 배가 여러분 항해를 할 때 안전한 항로를 따라가면은 이 스르디스, 모래톱이라든가 암초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안전한 항로로 가야 안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항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하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항로를 따라가면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암초가 없습니다. 표류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거나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네 입술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네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요나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네 아수르의 수도인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성을 멸망을 시킨다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이 자기 쪽만 그런 나라인 이스라엘을 굉장히 고통을 주고 괴롭히니까 저들이 이 경고에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해버리면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그 아수르하고 반대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거기 지중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닷가운데 내리시 바닷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니 왜 여러분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는 중에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중에 지중해에서 엄청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왕이 성경에 보면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의 인생에 언제부터 유라굴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을 가서 완전히 멸하고 거기 남녀노유 짐승까지도 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살찐 소와 짐승들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하겠다고 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어떻게 돼? 이 사울의 집에 유라굴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이나 이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낫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버렸음에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때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 그들의 인생에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이런 불행의 유라굴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들이 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불행이라고 하는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 나라에 엄청난 재앙의 유라굴로가 몰아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결정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문가의 말을 신뢰합니다.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한평생을 하겠다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그 가정, 그 인생은 바로 유라굴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 교육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런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의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어떤 걸 인생의 항로나 선택이나 결정을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업, 뭐 결혼할 때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떤 사람은 외모나 아니면 학벌이나 직장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만 봐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어떤 심성,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인격, 이런 것이 더 중요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도해 보지 않고 아 이런 외적인 조건만 보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떤 큰 유라굴로를 만나는 것이, 이사를 할 때,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런 모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누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기도해 보지 않고 하면 유라굴로를 만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정말 그럴 때 보여도, 상황이 딱 맞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들의 말이 너무 옳은 것 같아도 그것만 듣고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해야만이 우리가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그럴듯해요. 바울이 뭘 안다고? 선장과 선주는 바다의 전문가인, 환경을 보았습니다. 이 미양 너무 좁아서 베닉스에 가자는 사람, 거기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았습니다. 바닷가에 나가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아도, 환경을 보아도, 상황을 보아도 모든 것이 지금 출항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리고 전문가의 말만 듣고 출항을 했는데 엄청난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롯이 왜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난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거주지를 선택할 때, 사업장을 이동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환경과 상황을 보고 선택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인생이, 그 가정이, 그리고 그 신앙이 유라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장처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믿고 어떤 결정을 하다가 유라굴을 만난, 선장이 뭐 어떠냐, 바다를 많이 항해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바다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걸 믿고 괜찮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유라굴을 만났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보면은 뭔가 어떤 결정을 하고 이럴 때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너무 신뢰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결정을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선주처럼 탐욕 때문에 유라굴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 주인인 선주는 그 안에 많은, 지금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거기다 화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서 이 화물을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겨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이 화물을 팔아가지고 많은 이윤을 남겨오냐는 탐욕 때문에 지금 출항하자고 했다가 유라굴로를 만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납니까? 이 선주처럼 욕심 때문에, 그 마음에 품은 탐욕 때문에 유라굴로를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어떤 선택이나 결정,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유라구를 만나지 않으면 꼭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성급하게 하지 말고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고 해요.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어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급해요. 어떤 선택, 결혼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이런 할 때 보면은 또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나는 좀 성질이 급한 편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더더욱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유라구를 만나가지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도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엄청나게 시키시더라고. 오늘 막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런 가운데서 저를 인내하는 그런 법을 배우게 만들더라고. 근데 제가 보면은 성경에 잠언에도 그랬잖아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꿈을 만날지언정 이 조급한 사람 만나지 말라고. 새끼 빼앗긴 앙꿈이 얼마나 싸놨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조급한 사람이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 이 너무 급하게 뭔가 할 때는요 꼭 실수를 하게 되고 나중에 보면 엄청난 이런 유라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환경만 봐도 안 돼요.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의 말만 듣고 하지만 꼭 뭔가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거 이런 거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유라구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혼이나 사업이나 모임이나 어떤 중요한 것들을 할 때 안 믿는 사람이나 불의한 자나 우상 숭배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 타락한 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북쪽에 있는 왕들은 경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남쪽에는 뭐 경건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는데 여호사밧이라고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이 나중에 큰 해를 받게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 북쪽에 아합이라고는 그런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여자를 자기의 왕비로 맞아들여 가지고 온 나라에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북쪽에 있는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랬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인생의 유라구를 만나요. 자, 역대하 18장 1절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함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게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부귀와 영광을 크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부귀 영화가 온 세상에 명 떨쳤는데 아합 과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는.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상대방 사돈들이 믿는 집으로 될 수 있으면 결혼을 시켜야 돼. 믿는 집으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안 믿는 집으로 딸을 시집 보내봐요. 그럼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집 가면. 야, 제사 지내는데 와서 제사 음식 만들어라. 제사상 차려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기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어때? 우상 숭배하는 아합의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고 인척관계를 맺었다고. 자, 2절 가 보겠습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길라라모치기를 권하더라. 아합이 그 2년 후에 이제 여호사밧이 내려갔더니 아합이 뭐라고 우리 함께 길라라못을 치러 갑시다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러 같이 가자는 거예요. 도와주는 이제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 사동관계가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전쟁을 악한 자를 돕는 할 수 없이 그 사람과 혼인관계를 맺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피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나와서 누가 뭐라고 해요? 19장 1절로 2절을 봐요. 같이 읽으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우상 숭배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햇볶 정책 해가지고 그 막 북한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금강산 관광도 하고 많이 도와주고 이런 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참 그 고민이 있어서 갈등이 저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일까 아니면 그런 것일까. 근데 이제 제가 여기를 딱 이 말씀 있잖아요. 역대하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왜? 김일성은 자기가 뭐라고요? 민족의 태양이요. 태양. 그래 태양절이라고 했잖아요. 김일성이 태어난 날을 태양절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북한에 있는 교회를 다 없애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서 사도신권까지도 개조해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거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김일성 수령님을 내가 믿사오니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해가지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약한 자를 돕는 것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싫어한 일이에요.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런 이제 제가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는 이제 정확한 얘기 안 됐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땠니? 이 여호사밧이라는 경건한 왕이 북쪽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자인 아합을 돕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도와줄 때 악한 자를 도와주면 안 돼요. 절대로 악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유라굴로를 만나게 될 수 있어요. 또 그 아들 이 아시아라고 아합의 아들이 아합이 죽고 이제 왕이 됐는데 여호사밧과 어떤 일을 했냐면 여호사밧이 열왕기상 22장 48절 4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개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이 다시스에서 선박을 제조, 배를 만들어가지고 오빌이라는 금의 그 주산지가 있어요. 금을 구하러 거기로 보내려 했어요. 근데 그 배가 에시온 개벨에서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파산해가지고 가지 못하게 됐어요. 목적하는 걸 이루지. 자, 49절에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이거 보면 여호사밧에게 아하시야 아들이 아하시야가 뭐라 합니까? 아, 또 배를 지어가지고 오빌로 보내서 금을 가져오도록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 유라굴로를 만나서 그 배를 에시온 개벨에서 파산하게 만든 걸 보고 이제는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 여러분 그들의 하는 일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자, 악한 자, 타락한 자, 우상 숭배한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런 자와 함께하면은 반드시 그것은 깨어지게 되고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요나가 탄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요나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요나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가 탄 배를 타가지고 같이
유라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불의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런 자와 함께 뭐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유라구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유라구를 만나지 않으려면 오늘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두 번째 반드시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우상 숭배하는 불의한 자, 타락한 자, 믿지 않는 자, 이런 하나님을 미워한 자라면 반드시 여러분 어때? 우린 유라굴로를 만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의 영적 지도와 권면의 말을 들을 때 유라굴로를 피할 수가 있어요. 오늘 백부장이 성령 충만한 종인 바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으면 어떻게 돼요?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거를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의 영적 지도와 권면을 받은 사람들은 유라굴로를 피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유라굴로를 만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결혼을 한다고 누구하고 한다고 왔습니다. 기도해보라고. 나는 기도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 가정은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여러분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이사를 할 때 인생의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너무 중요한 일일 때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그런 종들에게 영적인 지도와 그리고 상담과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특히 어떤 내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이 들어가기 쉬운 그런 일일 때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저를 막 귀찮을 정도로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가지고 와서 막 저에게 막 상담을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좀 이게 자기가 어떤 마음의 어떤 그게 딱 그 어떤 것이 그냥 마음에 들고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일일 때는 너무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딱 결정을 하고 안 물어보고 그런 영적인 지도나 또 어떤 그 저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상담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않고 결정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도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해 보십시오. 백부장이 깊은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었으면 그는 이 엄청난 유라굴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와 권면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의 유라굴로를 피하고 안전한 인생의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욥의 가정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엄청난 그런 어떤 유라굴로를 만났습니까? 사업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이 죽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아내가 집을 나고 가정이 깨지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영혼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라.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탈 길을 주지 말아야겠죠.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가 막 화가 나고 분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게 마귀가 틈탈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그러면 어때요? 마귀가 틈을 타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병을 갈다줘. 가정의 문제를 일으켜요. 자녀들을 탈선시켜요. 사업을 망하게 하고. 모든 안 좋은 것만 갖다줘요, 이 마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며.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도적은 뭡니까?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는 마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마귀는 온 거예요. 근데 이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그래서 주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화가 났어도 어떤 사람들은 막 속에다 그걸 막 화를 품고 분을 품고 맨날 며칠을 보내요. 그럼 여러분, 그게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빨리 그걸 풀어야 돼. 그 막 두고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런 거 있으면 다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가증한 것을 집안에 들여놓으면 안 돼요. 가증한 거.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고 악한 영들이 있는 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좀 있으면 곧 봄이 오는데 봄이 되면 어때요? 꼭 벚꽃 피고 무슨 꽃이 아름답게 피는데 보면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절들이 있어, 절들이. 근데 기독교인들도 막 그런데 막 가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거예요? 악한 영들이 털털 해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어디? 그러니까 여행을 가도 뭐 그 악한 영들이 많은, 태국의 뭐 푸켓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 별로 영적으로 좋질 않아요. 악한 영들이 그 지역마다 자리 잡고 있어요. 장악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술집이라든가 절이라 이런 거 가서는 안 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방패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방패 기도를 해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어때? 계속 우리에게 틈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틈을 타면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욥의 가정에 그런 것처럼 엄청난 유라굴로가 오는 거예요. 저는 귀신이 틈타가지고 그런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뭐 이런 수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예기치 못한 유라굴을 맞는 것들 우리들도 세상에서 내 인생을 침몰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업을 파산시키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 인생에 큰 타격과 고통과 어려움을 가해다주는 유라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라굴을 만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말만 듣고 하지 말고 반드시 성급하게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악한 자나 타락한 자나 불의한 자나 우상숭배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사람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가 말아야 될 사람인가를 잘 분별해서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의 영적 지도와 권면을 받아들이고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고 우리가 소원의 항구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